오늘 축일을 보내고 있는 마르타 성녀는 베타냐 마을의 마리아와 나자로와 함께 한 동기로서 복음에서는 루카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만 등장을 하는 인물입니다. 마르타는 예수님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주님께서 나자로가 죽었다고 하자 슬퍼하시면서 달려오셨고 또 뭐 집에 찾아가셔서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마르타는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바로 그의 오빠가 죽자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강한 신뢰를 보이죠.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.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보다도 더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. 결국 예수님은 마르타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고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죠. 즉 무엇보다도 라자로를 살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르타의 믿음으로 인한 미래의 희망 때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. 주님,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. 마르타가 믿고 고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죽은 라자로를 살게 해달라는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. 즉 육신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육신의 모습 때문에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죠. 왜냐하면 라자로는 다시 살았지만 예수님처럼 영원히 부활의 삶을 산 것은 아니죠. 또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의 삶대로 언젠가는 죽었을 것이겠죠. 바로 마르타는 그런 언젠가는 죽을 그런 운명에 대한 어떤 부활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.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닮아서 다시 나게 된 미래의 희망을 고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오늘날 안에서도 우리들은 사실 죽음으로 이별을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은 참 힘들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든가 이해 못할 죽음 안에서는 우리는 하느님 왜 내게 이러시는가 혹은 하느님도 다 필요 없다 소용없다라는 원망에 쌓여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재를 극복하게 되면 또한 그것이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 이어지면서 큰 힘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죠. 우리 주변에서 보면 또 우리 주위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그 당장은 힘들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.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마르타의 고백은 그가 오빠의 죽음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. 부활에 대한 믿음,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그 믿음, 그 믿음은 바로 강한 희망을 우리들에게 줍니다.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만큼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요? 어쩌면 인간 삶에서 모든 순간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복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.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과 어려움은 죽음이죠.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인간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
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죽음보다 절망이고 죽음보다 큰 어려움과 힘든 것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희망을 줍니다.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. 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그런 희망을 잃지 않고 말고 살자는 우리나라의 속담 또한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의 그 희망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그리스도교인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.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내 생애의 끝인 것처럼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,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삶에서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얼마나 희망을 두고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.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 의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아멘.